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3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2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제 목전 앞에 이르러서 주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흘 후에 건널 것이다. 그래서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흘 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흘에 대한 의미들은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왜 꼭 사흘 후여야 하느냐? 그 사흘 후가 여호와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할 때 그것이 내게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각각 원하는 바가 다르고 또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역의 이름이라든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이든 간에 상관없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고 간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할 거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는 준비되어라 라는 거죠. 근데 그 준비는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도대체 어느 때이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른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요.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했거든요. 주님을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나를 만날 만한 때가 되어져야 만나주는 건데 그 만날 만한 때는 네가 성결한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때는 우리가 성결함을 입을 때,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존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사는 자여, 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일이라는 거죠. 사역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고 그 사역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사역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또 사역을 하는 자로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로 그 영광을 나타내실 일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텐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흘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요나가 사흘 동안에 고래배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겨진 기다림을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가진 자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염려 걱정 없이 완전히 주님 앞에 맡겨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럴 때 주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정복은 이미 주님이 약속하셨고 오랫동안 주님이 계획해 오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흘 후라는 이야기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너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성결하게 하는 것만 해라 그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이 3절에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해요. 언약궤를 매는 것이 아무나 언약궤를 매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십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떠나서 앞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항상. 그런데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은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앞길을 가냐 하면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을 앞서가면서 그들이 머물 곳을 먼저 찾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머물 곳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머물어야 할 곳, 그들이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고자 하시는 그곳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고 그것을 찾는 일에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한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자가 누구냐? 레위 지파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을 정하셨어요. 제사장은 바로 아론의 후손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론을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도 주님이 지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자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후손이 된 자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아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그의 형제가 되어지는 그의 후손이 되어지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손이 되어진 자가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여 주여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어진 자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진 자는 어떤 자냐? 자기의 생각이 없는 자예요. 막연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그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 말씀이 지배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이 있어요. 완전히 이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이 바로 나의 정사가 되어지고 나의 통치가 되어지도록 완전히 주님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 주님을 머리로 모신 자, 그가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만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레벨이 달라요. 다 믿음의 수준이 다른데 어떤 수준을 가진 사람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그 언약궤를 매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그것이 동참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제 사흘이 되어져서 너희는 그것을 매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는 거죠. 이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그것을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맬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 언약궤를 매라 라고 전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맨 자들이 함께 그 일을 이루어 앞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앞서 나아갈 때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언약궤를 맬 제사장 또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게 되어지고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또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되어져서 어깨에 그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는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면 이들이 앞서 행해서 나간다. 그들도 3일 길을 가는데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는 없이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인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주님이 여기다 하면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게 될 때 모세가 어떻게 말을 했나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차체쌤 봉독하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제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인다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냥 각자 자기가 원하는 구할 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언약궤를 맨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인다면 모였을 때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이에요? 여호와가 일어나야 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자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우리가 모일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들이 그 대적 적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고 그곳에는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임하는 처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에는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이제 안식을 평안을 누리며 쉬는 침령으로 주님 앞에 임할 때에는 그것이 예배죠. 예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모여서 그 모임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는 주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라고 주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주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전에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또한 예배를 드릴 때도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거입니다. 내 심령에도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주여 나의 심령 속에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친근할 때 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여 일어나소서.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나아갈 때에 해야 할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 주여 우리 앞에 막고 있는 이 대적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하소서. 그래야 요단강이 뚫리니까 일어나소서. 그리고 주여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각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임을 할 때
각각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다 달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요. 예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 들어온 순간에 이 모든 게 다 떠나가고 주님의 임재 속에 아무것도 악한 영이 틈탈 수 없도록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주여, 이 대적들은 다 도망가고 주님의 임재가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것에 임한 모든 영혼들이 평강하고 정말 주님을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한 영으로 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온갖 악기를 갖다 두들겨 팬다고 해서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질래니 성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각 심령이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반드시 각 심령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회개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려면 주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이 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심령에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의 몸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목회가 내 교회가 요거니까 여기서만 잘 들으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뜻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그냥 어떤 증인이 세워져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터가 진동하고 울려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가 외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또 디아스포라대로 나아가서 결국은 빌립이 올라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외쳤고 그 뒤에 베드로가 나아가서 또 성령 세례를 줬고 이것이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거냐?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의 이 처소가 마가 다락방이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그 처소에서 또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여러분이 모이는 곳에 정말 그것이 마가 다락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서 터가 진동하고 정말 그 대적들이 흩어지고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열방이 하나님의 지경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민 구원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진군은 그냥 막연한 어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고 이러한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작은 나 하나, 정말 작은 우리 요 모임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 31장 6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3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성결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이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여호수아를 모세가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 앞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면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이 바로 그 앞에 가는 것은 누가 먼저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먼저 가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먼저 그 앞서 가셔서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앞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먼저 가라. 성경을 볼 때 항상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언서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은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주님이 다 계획하신 대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 날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죠. 근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먼저 세례요한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올 것을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엘리야의 영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킨 것과 같이 그 엘리야의 영이 임하면 그 일을 할 것이라 했는데 세례요한이 와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예수님이 또한 먼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길을 여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아멘.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의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이라. 그가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이시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그것을 다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그 이름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떨지 말라. 그가 너보다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너희가 앞서 가라는 이야기는 그가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그가 가는 그 뒤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4절에도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라고 말해요. 앞서서 먼저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를 앞서 먼저 선포하는 건 무엇이에요? 바로 너희를 성결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를 이사야서 45장 2절에서 3절에 예언하기를 무엇이라고 예언을 합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세빗장을 꺾어버리셨어요. 원수의 대적의 문을 부수셨어요. 다 평탄케 하셨어요.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다 무릎 꿇게 하시고 평정시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든 권세를 땅에 무릎 꿇게 한 것이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쇠빗장 논문을 쳐서 부셔버렸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나아가는 길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너희가 앞서 가라. 그러면 너희는 그 뒤를 그냥 따라가는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렇죠? 떠나. 그 떠나라는 뜻을 말씀드렸죠. 제가 떠나라는 뜻은 돌이켜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믿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이끄는 대로 다 버리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분명히 먼저 앞서갈 자를 준비시키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자를 준비시킨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함께 하는 자가 주님의 일을 이루고 앞서 나갈 때 너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니까. 그 일을 지어서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너는 그냥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 잘 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죠. 한 아기가 이제 올 텐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 어깨에 언약궤를 메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함에 완전히 지배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평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가신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10장 27절 말씀 이사야서 10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모여서 뭔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준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삶은 바로 이 이사야서 10장 27절의 말씀을 그냥 누리는 삶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누리게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와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면서 막 그 구원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또 이 구원을 또한 나누면서 기뻐하면서 힘을 얻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또 나아가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증거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예배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악기를 동원하고 어떤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하고 어떤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만 되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만 되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들이셔야 해요. 매일매일 이렇게 주의 말씀과 주님과 교제하면서 드리고 바로 이 이사야서 10장 27절의 말씀처럼 무거운 짐은 내 어깨에서 완전히 떠나간 자유하는 자로 멍에는 내 목에서부터 완전히 꺾어져서 벗어진 자로서 기름 부음이 내 어깨에 임하여서 멍에라는 건 절대로 내 위에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사는 자가 그것이 내 삶이고 이것은 내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서로 나누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좋으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었다 내 삶에서 이것을 이루었다 서로 그것을 간증하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고 높이고 그리고 또 서로 위로하고 형제들이 모였을 때 초대 교회 때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니 그 터가 진동하더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를 만난 것이 기뻐서 누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가서 나눌 때 무엇을 전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합니까? 너희도 그래서 이같이 믿은 자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어떤 길을 가면 안 되는지 어떤 의식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게 알게 하고자
이런 것이 기록된 것인데 오늘날도 또 다시 의식으로 돌아가고 또 어떤 형식으로 치우치고 어떤 종교 행위로 치우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한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뿐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그냥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는 너 자신을 그냥 십자가에 죽어서 성결케 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면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냥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 정말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만 찬양하고 내가 만난 은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10년 각자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보면 내 안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다 버리셔야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부분 많이 있어요. 뭔가 내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나를 오늘 부르셨으니 그분이 일하시는 대로 나는 성결하기만 하면 돼요. 준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너희는 전혀 기도에 힘쓰라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럼 그거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까 아니요. 전혀의 기도에 힘쓴다는 이야기. 정말 주님이 저에게 너는 기다리라. 참 기다리는 훈련을 받을 때 힘들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혼자서 정말 지하실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도대체 나는 이거 뭐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이 준비가 됐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시나 이해도 안 됐어요. 저한테 그래서 왜 그러고 있냐고.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그만치 2년이에요. 2년을 지나고 나서 이 선교센터가 시작이 됐지만 지금도 이 모습을 보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실 테니까 나는 그냥 순종만 하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확정하시옵소서. 너무 감사한 건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분이 일하시니까 내가 영광을 취할 것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드러났다면, 내가 했다면 내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 교만한 자인데 주님이 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너무나 너무나 놀랍게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 말밖에는 내가 할 말이 없고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나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하니까 이랬어. 내가 내 영광 취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 하셔서 나는 아무 영광도 취할 것이 없이 주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더 멋있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맡겨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게 맡긴 일을 참 잘하였구나. 제 바람이 그거였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 앞에 들려져 올라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그 칭찬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저 따라가는 자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 하셔야지만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도 주님이 하시고 나는 그냥 아 주님이 다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만 있게 하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언약궤를 매게 하시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다 끝을 못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미리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 모두 성결한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일 후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러니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를,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이 맘 놓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어찌다 우리 입술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일하시니 모든 것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정결한 심령으로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사용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여라도 어느 것 티끌 하나라도 취한 영광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맘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예배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서로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기뻐하는, 그래서 원수 마귀의 대적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지는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궤가 앞서가고 따라가게 하실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길을 여셨사오니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오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가 흩어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빛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클레시아,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주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각 심령 속에 일하시고 각 가정 속에 일하시고 모임 속에 일하시고 여호와 그 이름만 찬양받으시옵소서. 예수 그 구원의 하나님만 찬양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